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은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다양한 IT 기술이 등장하고 있죠. 네, 이제는 단순한 도우미 역할을 넘어서 보호자는 물론 간호사 역할까지 이런 기술들이 해내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IT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중혁 IT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IT 트렌드에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돌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65세 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가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14%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네. 유엔에서 정의하기를 한 14% 정도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딱 14%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네. 또 7년 후에인 2025년에는 20%가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어떤 섬세한 인지 능력이나 동작 같은 것들은 로봇이 펼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로봇은 단순한 역할의 어떤 제조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화 시대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네. 이제 돌봄 서비스를 로봇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돌봄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좀 다르게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호라는 것이 물리적인 이제 힘과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네. 기술만 지원이 된다면 기계가 하기에 적당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면 좀 눈에 띄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일본 니켄 연구소에서 개발한 로베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간호 로봇 중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오. 로베어는 최대 80kg까지 환자를 들어서 옮길 수 있고요. 네. 또 이 로봇이 이제 아무래도 친숙한 곰돌이 로봇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더 이제 환자들한테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침대를 옮기거나 아니면 허리를 잡고 일으켜서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환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파란 고무가 들어가 있고 정밀 리프팅 기술이 이용해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팔 모양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서 힘이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굉장히 좀 귀여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자를 좀 들어올리기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예, 또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다치신 분들이 아니요. 네. 어르신들만 꼭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다치신 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사이버다이미에서 만든 워크 사이버다이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걸어다니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를 다친 환자들이 걸어다니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 로봇을 이용하면은 허리를 다치신 분들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환자를 도와준 로봇도 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간호사를 도와준 로봇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직은 그 로봇이 간호사를 직접 간호를 하는데 약간 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간호사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터그라는 간호 로봇입니다. 네. 간호사가 스케줄표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약품이나 침구, 식사, 폐기물 등을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옮겨다 줄 수 있고요. 네. 터그는 또 병원의 구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도와 센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문을 열거나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자기가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의료라는 거는 배달 네. 사고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까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료 서비스, 그중에서 또 간호와 관련된 분야는 또 일본 쪽이 앞서고 있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본이 아무래도 로봇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은 현재 8% 정도 수준에 불과한 로봇 간호 서비스를 2020년까지는 20%, 80%로 높여서 네.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있게 하겠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오.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간호로봇은 이동, 이승, 배설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나눠서 체계적인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것만 알려진 것만 47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은 뭐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하고요. 예. 초고령 사회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고 또 로봇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키로 M5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기저귀가 축축해지거나 이러면은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환자가 쉽게 걸어다닐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장에 도입을 해보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금은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언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거죠? 2005년 전이었고요. 2013년에 개발이 돼서 사실 스타트로 봤을 때는 늦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쉽게도 지금은 약간 이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생각만큼 이제 의료 분야에서 직접 활용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 돌봄 로봇이 언제쯤 좀 상용화되고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도 그렇게 네. 완전 대중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환자를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로베어 같은 제품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업이나 병원 대상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갈수록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이제 기술이 충족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 시기를 관련업계에서는 한 10년 정도 뒤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간병 로봇을 많이 이용하거나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환자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앞으로의 개발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예,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들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로 M5라는 제품이 사실 중단이 됐던 이유가 기저귀가 이제 축축하면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에 네. 대한 정확도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쁘고 민감한 의료 현장에서 네.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한계를 넘어서 현실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 네. 환경이나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기술적인 것 외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뭐 건강 문제가 달려있는 의료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간호사나 뭐 의사 이렇게 의료 인력을 돕는 서비스부터 좀 간단하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조중혁 씨와 함께 간호사, 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돌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